퀴즈 모두 풀어보셨나요? 오늘은 뽀삐키언 문제 풀이해볼게요. 숨겨진 최후의 예언이 시작되리라. 뽀삐키언은 무엇을 돌려 인간을 벌하려 했나요? 톱니바퀴. 뽀삐키언의 창조자는 누구? 너의 창조자는 위대한 연금술사 파르켈. 파르켈. 뽀삐키언의 창조자는 예언을 막으려는 자들이 나타날 걸 알고 있었나? 파르켈은 예언을 막으려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다. 숨겨진 예언까지 예언은 총 몇 개였나요? 6개의 예언을 막으면 숨겨진 최후의 예언이 시작되리라. 7개? 예언기가 아닌 것은? 연기. 이 무기를 막기 위해 리온이 사용한 공격은? 환상의 장미 드페르. 예언기를 막기 위해 사라가 사용한 공격은? 세피르 카디킹. 불꽃 방패 클리페어. 불꽃 방패 클리페어. 샤를리에는 길거리 아이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이걸 내가 줬다고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돼? 금. 샤를리엔에게 금을 받은 아이는 금을 어디서 얻었는지 누구에게 말했나요? 아빠가 금이 어디서 난 거냐고 막 혼내고 물어보셔서. 아빠. 뽀삐키언에게 파멸의 예언을 명령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면 그들에게 파멸의 예언을 내리고 죄악을 심판해다오. 파르켈. 하리와 드리가 소환한 합체 귀신은 누굴까? 만티 두억신이. 합체 귀신에게 도깨비 방망이 공격을 받은 예언기는? 구멍이. 귀신을 모두 물리치자 예언을 막을 수 있었다? 우린 예언을 모두 막아냈다고! 6개의 예언을 막으면 숨겨진 최후의 예언이 시작되리라. X. 뽀삐키언의 조정실을 연 사람은 누구? 문을 열어줘. 오피키언을 작동시키기 위해 남아야 했던 사람은? 오피키언을 작동시키려면 여기 있어야만 해. 가은. 가은이를 두고 신비 아파트로 돌아온 하리가 한 행동이 아닌 것은? 잘 지내보자. 신비에게 부탁했다. 차원의 문이 다시 열리자 다시 들어간 사람은? 하리. 오피키언의 작동을 결국 멈추도록 명령한 사람은? 오피키언에게 명령을 내리고자 한다. 먼 훗날 미래에도 샤를리엔의 뜻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곁에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함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오피키언은 작동을 멈추고 사라질 것이다. 파르켈. 오피키언의 필살기는? 저것들 계속해서 되살아나는 것다. 예언기들의 무한 복제. 마지막 문제 신비 아파트 재밌었다? 네. 퀴즈풀이 네! 재밌게 보셨나요? 퀴즈풀고 선물에 도전해요. 안녕. 유튜브 좋아요 양 알림 버튼 양.